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박선주 이쁜 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 97년 1월 29일 어 빠르니 부산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밀양박씨 키는 168cm 아쉬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다. 유튜브 구독 신청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치어리더야. 인형이 인형 쓰고 있는. 여러분들 요즘에 땅콩땅콩 쪼만쪼만들이 많은데 저처럼 키 크고 싶으면 우유 드세요. 나도 우유 많이 먹었거든? 근데 78이야. 내가 봤을 때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키는 안 크고 배때기만 나오면 밥을 굶어도 되는데 일단 키가 쭉쭉 크고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돼. 우유 필요 없어. 오, 손주야. 야간아. 고마워. 비바람이 불고 길가에 올루야테 온에가에. 나 처음에 박선주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 유명한 가수나 그 사람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분이 물론 약간 섹시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긴 한데 이쁜 여자 코너에 적합하진 않다.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다. 역대급 카리스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치어리더였어. 근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 방송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성분들이 꼭 이렇게 약간 꽃무늬 있는 거. 지금은 약간 파란색 느낌이 강한데 약간 분홍색 느낌, 보라색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꽃무늬 옷 원피스 되게 원피스가 아닌가 마음틀하네. 여성분들 꼭한 개씩 있더라고. 그거 왜 사는 거야? 꽃이라서. 그렇지. 깍들고 있는. 오, 박성주 남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사랑하오. 이거 성주 양이 선전하는 음료수가 나중에 나도 한 잔, 한캔 먹을게. 골프 좀 치다 본데 나중에 나도 좀 가르쳐줘. 박선주, 너 급식이었어. 급식이니? 어머머, 강아지 너무 귀엽다. 새하얗고. 선주야, 너 얘기하는 거야, 너. 박선주 사슴 커는 커 뚱뚱은. 아이, 참, 박선주,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게. 아, 잠깐만, 이거 야채, 뭐, 샐러드 아니야? 그거 혼자 다 먹어. 운전 중인 것 같은데, 드라이브 부탁할게. 새하얀 미녀, 박선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사랑한다 말 못해도 안녕이란 말을 해야지.